좋아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찬이의 리액션, 실시간 리액션 타임, 우리 송캠프, 스트레이키 송캠프, 여름왕자 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우리 한번 놀아보자. 아, 이거 없으면 어떡해? 어, 없으면? 너도 없애줄걸? 네이트. 오. 둘 하나, 둘. 어떻게든 어. 안 빠지려고, 진짜, 일리노. 너무 무거워. 야, this is my mistake. 아, 재밌었겠다. 이렇게. 너 무서운데? 안 무서워. 아예 왜 무서워? 안 무서워. 자, 너 영문부터. 오케이. 하나, 둘, 셋. 아니, 일리로 무섭다니까. 무섭다니까. 무서워. 아, 주름이다, 주름이. 와! 와! 형, 잠깐만! 내가 형, 어떻게 잡아야 돼? 형, 꼬리 좀 잡을래. 아, 앞으로 어떻게 가냐고, 이거. 오! 야, 이거 얼마만이야, 이거, 놀이, 어? 수영장. 야, 내 마실 건데. 야, 내 것도 줘. 음료수. 가져와, 줘? 아, 내가 가볼게. 아, 영부가 내 건 갖다 줘. 야, 넌. 아니, 내가 너무 먼데, 어떻게 거기까지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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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 수 있어. 다 선크림 좀 많이 발랐나? 어, 나 발랐어. 민우 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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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우 형 선크림 좀 발랐어? 어, 발랐어. 아, 참. 어, 야, 절로 간다, 절로 간다. 이론 끝. 잠깐만, 잠깐만. 아, 포기할래. 어, 아, 이거 아니야. 으아! 뭐하냐?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와, 너무 웃겨. 야, 백플립 하던데? 백플립? 아, 죄송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 내가 왜 저기서 안 빠지려고 더 열심히 탔을까? 진짜 바보. 아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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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않겠지. 우와. 오, 간다. What are you doing? 아, 닉스 죽었어. 철. 오! 이거 와봐, 이거 와봐. 이거 와봐. 야, 재밌어? 어. 아니. 야, 내려와. 형은 재밌지, 나는 재밌지. 야, 내려와. 여름에 어. 수박이지. 아니, 그, 뭐야, 내가 트랙 그거 있잖아. 우리 유닛곡. 응. 트랙 하나. 받은 게 있거든? 어. 그래. 그거 내가 들려줄게. 그래, 좋지. 에이! 오. 오케이, 다음! 아, 그냥 들어봐! 아, 진짜. 어때, 어때, 민우 형? 민우 형 막 타죠? 막 타죠? 오케이. 딱 들어와서 완전 여름 곡이네. 맞아, 이거 완전. 들어왔을 때, 아, 바닷가에 가고 싶다. 아, 아 좋아. 이거. 아, 근데 쟤 마음에 들어? 난 마음에 들어. 느낌 어때? 완전 좋지. 좋아. 밝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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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좋지! 고속도로! 고속도로 좋지! 톨게이트! 톨게이트 좋지! 휴게소! 휴게소 좋지! 고속하자! 가지야! 장비 왜 이렇게 애기같지? 이게 이것도 그 뭐야 벨사체 형한테 직접 부탁해가지고 유닛곡 낼 건데 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뭔가 딱 대놓고 뭔가 여름을 겨냥한 그런 노래가 사실 없더라고. 어. 맞아. 뭔가 조금 시원한 느낌의 트랙을 한번 요청해봤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들려주는 마음에 드는 거지? 어 마음에 들어? 밝게 어 이거 하면 주제 같은 거 떠오르는 거 있어? 나 진짜 아까 말했듯이 바다? 바다, 아, 나 바다 좋은 것 같아.
영국이는 딱 들었을 때 바다 물도 있고 서핑 것도 같은 것도 생각 나잖아. 서핑, 서핑 바다. 내가 트랙은 내가 받아왔으니까 그 탑라인이랑 이런 작업들은 다 알아서 둘이서 하고 나는 이제 가볼게. 난 우리 나랑 리노 형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우리 처음이야 이거. 아니야 원래 처음 하는 게 다 그것도 경험이고 그게 뭐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는 거야. 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그런 것도 있어. 뭐라고? 누구야? 나도 물총. 아 그래서. 꿀총. 예. 어 어떻게 올라가 여기? 올라가자. 틀어.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수영장에 있으니까 너무 편해. 아 뭔가 힐링이야. 그래 힐링 그거 좋아. 그러니까 힐링. 봐봐. 우리 이 트랙으로 힐링되는 여름에 힐링할 수 있는 곡을 하나 만들자. 그래. 뭔가 다 같이 놀러 가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 들 수 있는. 맞아. 같이 놀면서 추억도 많이 담기고. 어 맞아 맞아.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좋아 좋아. 추억을 만들고 싶어 이 곡으로. 어 맞아 좋아. 자, 또 오랜만에 글로우 팀이잖아. 응. 아, 글로우. 맞네. 글로우. 시원하면서 글로우 팀이네. 맞잖아. 그럼 우린 잠깐 좀 빠져줄까 또? 나랑 리네야 그냥 빠져줘. 내가 빠질게. 아니야, 빠지지 마, 빠지지 마. 그래서 더 좋은 추억을 남기자. 아, 그때 한강 갔었네 우리 다 같이. 어, 맞네. 둘이 뽀뽀하고 근데... 그냥. 둘이 뽀뽀한 게 아니고 얘가 뽀뽀한 거지. 아니야. 얘가 내가 했지. 형이 했지. 무슨 소리야. 오늘 반대로 한 거니까 반대로. 뭐, 아니 그 만약 이거 유닛이 이게 그것도 있대.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있대. 그래서 근데 확실히 그 바다랑 여름 이런 컨셉을 갖고 하면은 약간 네가 말했듯이 뭐 서핑 뭐 서핑. 이런 얘기들로 된 약간 뭔가 컨셉이 있는 뭔가 여름 노래였으면 좋겠어. 그치. 뭔가 무작정 여름 노래다기보다는 뭔가 여름에 막 지치잖아. 이렇게 막 무더운 날씨에 사실 물속에 있으면 너무 힐링되잖아. 그치. 약간 편하잖아. 맞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가지고 좀 놀러 가고 싶다. 좀 필요하다 그런 힐링이. 막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리노 형이랑 용복이가 많이 원래 보통은 이제 곡 작업을 많이 안 하는 편이 안 하는 멤버잖아. 그치. 많이 안 해봤지. 이번 기회로 해서 뭔가 그 둘만의 이제 탑라인이 어떤지. 물론 내가 주변 옆에서 좀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걸 되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노래 들었을 때는 확실히 아 이런 것도 재밌게 한번 랩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나 뭐야? 재밌는 랩 뭐해? 얘기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뭔가 너가 멜로디 랩 했으면 좋겠어. 그치. 멜로디 랩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 맞아. 발 되게 귀엽다 형. 250이야. 어? 정말 되게 귀엽네. 250이라고? 그러면 멜로디 랩 뭐 하면 좋고 가사는 뭐 바다 쪽 그리고 뭔가 너의 새로운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 그치. 그럼 바다 놀러 올 수 있게 그런 가사를 써야겠다. 야, 그리고 아예 너 벌스를 많이 쓰게 되면은 너 벌스 아예 다 영어로 하는 것도 난 괜찮은 생각인가. 그것도 괜찮고.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누 형은 형의 약간 팀 내에서 나랑 용보이 약간 둔탁한 목소리를 좀 담당하고 있잖아. 롱우를 좀 하고 있잖아. 그래서 형이 좀 탑라인적으로 좀 감미롭고 서정적인 부분을 좀 해주면 오케이.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한번 작업을 해보자. 내가 공기청정기 역할을 맡지. 좋아 형. 넌 미세먼지 가자고. 내가 착하게 해볼게. 아 근데 진짜 이번에 재밌을 것 같아. 스테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광고 타임. 오 예스. 역시 나는 프리미엄이 아니야. Let's go. 야, 다들 편해 보인다. 너 되게 불편해 보인다. 야, 너 거기 올라가 있어. 대신 나는 누구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오지 마. 어때 귀신같지? 무서워. 근데 수영장 있으니까 옛날에 뭔가 호주 놀러 왔을 때 있잖아. 우리 딱 바닷가에. 너 발 되게 조그맣다. 그치? 나 발 조그매. 하지 마. 야 일단 마실 것 좀 마시자. 내 거 줘. 내 유니콘. 유니콘 배달 간다. 오. 창빈아 내 것도. 오. 야자수. 귀엽지? 우와.
애기 유니콘. 형것도 보내줘? 어. 아니 좀 더 밀어주지. 아, 또. 이쪽이 안 아프죠? 우리 항상 투어했을 때 막 수영장 있었잖아. 맞다 맞다. 호텔 와. 앞에. 맞아 호텔 네. 수영장. 그래서 너무 그리워. 그리워? 그냥 우리 했던 투어들 다시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나도. 형 괜찮아? 괜찮아. 자세가 되게 스트레칭하는 거야? 아니 여기 꼈어. 되게 힘들어 보인다. 스트레칭이지? 기다려봐. 편하게 해볼게. 잡아줄까? 어 깜짝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적응했어. 야 너 이거 타. 나 이거 탈래. 싫어. 아 비켜 빨리. 싫어. 아 싫어. 아 왜 이렇게 애들 같지? 형 물자. 아 이제 잡혀나네. 와. 창빈이 형 그거 타면 바로 업힐 걸. 자. 아 근데 그 호주에 바닷가에 한번 놀러 가고 싶어. 호주? 아 어. 거기 본다이? 어 본다이. 와, 어 본다이. 거기 엄청 좋았는데. 티본 스테이크 말하는 거야? 아 본다이 본다이 그 본다이가 뭐야? 그 본다이 바다 그 바다 아 호주에? 어 호주에. 근데 또 가고 싶지 않아? 어 야 그럼 거기 바닷가에? 날씨 되게 좋았어. 그때 리뉴 형 수영을 가르쳐 줬던 것 같은데 그때? 아 포기했어 수영은. 야 구명조끼 입고 하면 되는데 뭘? 네. 아 물총으로 사격할래? 이거를 아. 야 용보가 어? 됐지 됐지 나 좋은 방법이 있어. 아. 여기다 올려놓고 어 이거 뭐야 이거 내 말 듣고 있어? 어 듣고 어. 있어. 저 센터에 있는 거를 밀어내는 거야. 안 밀어나네? 안 밀어나네? 되게 귀엽다 뭔가. 아 근데 너무 편하다. 야 이 자세 진짜 편해. 그래? 아! 아 저기요 저.. 아! 아! 저기요! 저기요! 이런! 아! 쏘이 쏘이! 싸우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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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신나는 노래는 신나게 만들어야 돼. 놀면서 한번 신나게 한번 멜로디 같은 거 좀 흥얼을 해볼까? Drop the beat! 그러실게. 대충 여기 있는 내올 땐 일절 코러스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코러스 여기 훅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어 여기 훅 춤 추는 거 어때? 코러스 좋아 좋아. 이렇게 춤 추는 거 어때? 여기 그리고 멜로디랑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네 용복이 아니 싸우지 말고 노래 아나 생각나는 게 여기 프리옥처럼 해가지고 살짝 풀어주는 느낌으로 맞아 맞아 완전 힙합이 고정시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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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여기 있잖아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애들 뭐 우리 평상시에 뭐 할래 막 이런 거 여기 얘기를 나레이션 같은 거 하는 거야. 그냥 진짜 그냥 유쾌하게. 어, 약간 신경질을 내는 거지. 아, 어, 약간 아 더워 막 이런 거. 어, 진짜 덥다. 나도 그거 막 받아가지고 막 아 더워 이러고 얘는 그냥 형들끼리 싸우는 거에 대해서 막 안 좋게. 그냥. 아 그거 얄밉게 막. 그냥 놀리는 거. 뭐래 막 이런 느낌. 어 좋네. 그런 거 넣고. 어 멜로디 대충 이거 트랙 들었을 때 조금 떠오른 훅 멜로디가 있거든. 뭐? 아 어떤 식으로? 훅은 뭔가. 다들 뭔가 따라 부를 수 있게 쉽게 약간 했으면 좋겠었어. 다 따라 부르기 쉽게. 난 좋아. 완전 쉽게. 그래. 이거 녹음해보면 아마 더 좋을 거야. 이거 약간. 좀 미성을 섞어서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야. 그럼 가사를 나로 할까? 야 되게 힙한데 또 랩 멜로디 위주로 내가 한번 짜볼게. 멜로디 랩으로? 어 멜로디 좋아, 랩으로 좋아. 그럼 나는 거기 할게. 어디? 그 마지막 쪽에 그 완전 풀어지는 데 있잖아. 비트 별로 없고 거기 브릿지에 그냥 약간 현타운 느낌으로 현타운은? 좋다. 어, 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집 맞아. 가야 되잖아. 아 맞아 맞아. 그 느낌으로 해서. 아 가기 싫은데. 아 좋지. 너무 좋다. 내용 너무 좋다. 근데 거기가 약간 약간 다 빠져. 멜로디 쓰기 진짜 어려울 건데. 아 집에 가기 싫어. 이런 거. 트럭이랑 비트 기어.
귀엽지?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이 하고. 와. 좋아. 뭐야? 진짜 아무것도 없네? 뭐가? 노래 꺼진 거야? 어. 아, 너 브릿진 줄 알았네. 브릿진데. 브릿진 하면 내 악기 다 빼진 않았어요. 적어도 코드는 있어. 아, 그래? 어. 이게 어찌 좀 정리된 것 같은데 하면 이게 그냥 놀자 마음 편하게 그래. 광고. 오. 0과 1. 예스. 또 죽었어? 어찌 좀 정리된 것 같은데 하면 이게 그냥 놀자 마음 편하게 그래. 따뜻다. 따뜻해서. 좋네. 우와, 닭강정. 광합성 하기 딱 좋은 날씨네. 닭강정. 그럼 뭐 먹을 거 있나? 먹을 것도 있고 과일. 과일도 있네. 뭐야? 조범 잠깐만. 이거 진짜 맛있는데. 바로 뜯어. 와, 나 이렇게 돗자리 깔고 샌드위치 먹고 이런 거 약간 그런 거로밖에 안 봤어. 그거? 애니메이션. 맞아. 약간 토토로 막 이런 거? 아니야, 우리 한강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치킨 먹었잖아. 데뷔하기 전이네, 그거. 데뷔하기 전이네? 하기 전이었어. 우와. 우리 여기다 팀명 정해야 돼. 팀명 정해서 써야 되는데. 팀명 뭐 할래? 팀명?
팀 이름 한번 기발한 걸 하나 한 명씩 생각해 보자. 한 딱 3분만 생각해 보자. 그래. 오늘 한 분만 먹고. 팀 이름, 팀 이름? 우리한테 딱 맞게. 리릭창. 리릭창. 오. 난 생각했어. 리릭... 뭐? 참... 여름 왕자 어때? 리릭창. 난 괜찮은 것 같아. 여름 왕자.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왕자네. 아니, 얼음땡? 그래. 얼음땡? 뭐, 얼음땡? 시원한 느낌은 드는데 약간 바다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여름 왕자. 여름 왕자. 아니, 완자 어때, 완자? 완자가 뭐야? 그 마라탕에 들어가는 거. 아, 완자. 싫어. 싫었네. 그럼 여름 왕자 하자. Summer King. Summer Prince지. Summer, 아, 그러네. 오케이, 우리는 여름 왕자야. 여름 왕자? 난 좋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적자. 그래. 그 글씨 잘 쓰는 사람. 일단 난 아니야. 나도 아닌데? 그럼 너다. 이런. 여름. 여름이니까 왕자. 시원하게, 일단. 파란색도 있어요. 팀명은 파란색. 파란색. 그리고 흰색. 흰색? 어, 좋아. 일단 이렇게 하면은 여름 왕자 하면 될 것 같은데? 난 닭강정 먹고 있을게. 여름 왕자. 그 전에 잠깐만. 그 닭강정 좀 이쪽으로 좀 줘봐. 그래, 먹어. 배고파. 왕자. 아니면 여름 왕자.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어? 가운데다가 우리 이름 세 명을 딱 써놓는 거지. 오. 천재다. 천재다. 응, 천재.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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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아,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맞아, 그러는 거야. 에이, 오, 잘했어. 요! 여. 어, 좋아, 좋아, 좋아. 이니까, 아이스 커피. 여기 왕관 씌워줘, 왕에다가. 우와. 센스. 아, 다 센스지, 임마. 형은, 형이 다 이게 손재주가 별로라서 그러지, 머릿속에 있는 구상 능력은, 아, 여름이니까, 오, 센스 좋았다. 여름이니까, 하늘색 왕관. 귀엽다. 좋았다. 그럼, 어? 아, 또, 에휴, 역시. 그러면 나는 병아리로 그려야겠다. 내가 그려줄까? 그때 그렸던 거? 아니, 괜찮아. 오, 귀엽다. 오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귀여웠어? 그러게. 고마워. 잠깐 쌈. 좀 과일 좀 주라. 역시. 과일 좀 주라. 먹을 건 잘 챙겨. 별로 못 구워. 어, 여기 가운데다 이제 우리 이름 딱 쓰면 돼. 이름? 이리노. 아, 오케이. 대끼, 대끼 쓸래. 너 할아버지 지어준. 이필릭스 용복. 에이, 너무 길잖아. 이용복. 오케이. 나는 하트. 자, 창빈이 형. 아, 미안. 아, 우리 근데 잘했다. 아, 그러게. 그러면 이거 끝난 김에 내가 하나 준비했어. 뭐야? 젠가지. 와, 젠가? 젠가 준비한 사람이 젠가? 응. 가자. 걸리면은 엔딩 요정. 거, 잠깐만, 걸리면 엔딩 요정? 엔딩 요정. 그러니까 지는 사람이 엔딩 요정이라는 거야? 어. 그래? 어. 엔딩 요정은 탐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탐 안 나? 괜찮아? 너 탐 안 나? 아니 진짜 웃긴 건 저희는 다 만나요. 저희 다 막 와 예디 요정 안돼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아 물론 쌤이 좋아하지 해 좋아하겠지만 저희는 막 되게 그 아 애들이 약간 저 포함해서 저희 모두 다 약간 좀 수줍고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성격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엔딩 요정 하면은 되게 아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뭐 상관없어. 내가 할게 그러면. 그래? 그럼 가자. 장난이야. 이거는 뮤직비디오 엔딩 요정. 걸리면 오케이. 간다. 와우. 아 뮤직비디오 아이고. 엔딩 요정. 근데 이거 하니까 우리 뽀뽀했던 기억나네. 옛날에? 난 기억이 안 나. 난 아니, 둘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상처 주네. 야 젠가. 지정이랑 너 쪄져 있을 걸? 봐봐. 어, 진짜로? 뭐야? 두 멤버 지정해서 뽀뽀 시키기. 오 진짜로? 어떻게 그거를 뽑아? 두 멤버 지정해서 뽀뽀 시키기. 너 그때도 네가 걸렸는데 네가 자기한테 뽀뽀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와 진짜로? 뚜뚜루 아! 아 뚜뚜뚜 다 그래 다르게 하자. 아니 그러면 다르게 하지 않아도 돼. 창민이 형 이제 이번에 리노를 뽀뽀해. 아니,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니, 이마에다가 상관없어. 일로 와. 아니, 이거 없이.
야, 왜 부끄러워해? 빨리 해. 와, 진짜로 해? 정말 해. 와, 진짜로 할 거야? 무한하게 나와. 좋아. 좋아. 빨리 해. 됐다. 했어? 됐다. 아예 안 했어. 갔어. 완전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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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승리. 어. 오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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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얘 뭐야, 이거? 벌, 벌, 벌. 아, 들고. 먹고 있어. 오. 벌이구나. 오케이, 내가 뽑은 거는 뮤비 오프닝 멤버 정하기. 오프닝? 내가 정하면 되지. 어. 그럼 딱 창빈이 형.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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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아, 딱 창빈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용보이가 했으면 좋겠어. 그래! 오. 오프닝은 오케이. 너가 했으면 좋겠어. 그래? 왠지 알아? 네. 너 잘생겼잖아. 고마워. 그래, 내가 할게요. 그래. 그러면 민이 형. 어, 뭐야? 왜? 바람 불어. 어? 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딱 보여주고. 나 경찰인데? 나 안 됐어. 경찰인데 이게. 내가 손 안 댔으면 너 차례야. 어? 그냥 이 상태로 아쉬우니까. 어, 다시 했구나. 뭐야? 어, 뭐야? 질문. 가사 한 줄 쓰기. 따라나라나라나, 하, 베이베. 여긴. 야. 어떻게. 바닷바람 불어. 바닷바람 불어, 와, 베이베. 응? 어때? 응, 그래? 어, 바닷바람 좋아. 불어, 바닷바람 불어, 와, 베이베. 어, 딱이네. 됐네. 나. 어. 와우. 뭐하지? 잠깐만. 좀 생각할게. 해는 저물어 가. 해는 저물어 가? 응. 해가 저물어 가? 해가 저물어 간다. 해는 그런 느낌으로? 어. 좋네. 해가 저물어 가는 걸 보고 현타가 온 거지. 놀다가? 어. 응. 아, 나는 영어로인데, 근데 완전 힐링 곡이니까. 응. I'm gonna go healing, getting cleansed by the sea breeze. 뭐, 이 느낌? 시브리즈가 뭐야? 이제 바다, 그 바다에 그 바람 있잖아. 아, 바닷바람? 네, 바닷바람. 아, 그치. 아. 그게 번역이야. 뭐라 하죠? 클렌즈가 무슨 표현이지? 클렌징 폼. 어, 맞아, 맞아. 그거야. 클렌징 폼? 클렌징 폼. 바닷바람으로 좀 정화하고 싶다. 좀 정화하고 싶다. 씻고 싶다. 바닷바람에 나를 좀 깨끗하게 그치. 씻어줬으면 좋겠다. 아, 바닷바람에 씻을. 야, 얼마나 좋아. 좋은 표현인데, 약간? 그 표현. 어. 바닷바람에 나를 씻겨줬으면 좋겠대요.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바람 딱 쐬고. 응. 뭔가 부끄러워. 왜? 바닷바람에 나를 씻겨준대잖아. 괜찮아. 그 표현을 하면 돼. 싫어, 난 내가 씻을래. 자, 다음. 어, 뽑을게. 어. 제대로 잘못 골랐군. 어? 이런 거는 한 번에 빼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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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자 먹고 싶어, 피자. 먹어. 진짜 뺐네? 피자. 어? 피자. 나 감자 많은데. 집에? 응. 피자 좀 해주라. 돈 줘. 줄게. 시켜줄게. 나 시킬게. 과감하게. 어? 예. 메스터. 엔딩해. 내가 또 그래 내가 오프닝. 아 오프닝 엔딩 다 용보기에 장식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 그럼 이거 파트는 어떻게 나눌까? 이번에 우리 유리곡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 의견이 좀만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긴 하거든. 그 각자 메인으로 맡아서 할 부분 그 부분들은 각자 해서 각자가 파트 하는 걸로 하고 자기가 부를 파트를 뭔가 직접 쓰는 느낌으로 뭔가 딱 메인적으로는 훅 같은 경우나 막 그런 거는 이제 잘 이제 나눠가지고 훅이나 풀이런 걸 그런 거를 잘 나눠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어 용보야 근데 이번에 노래를 좀 했으면 좋겠어. 해야지. 너 어때? 나는 원래 글로우때처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물론 멋있는 것도 멋있게 하고 불러서 하는 것 좋지만 너가 노래를 하다가 근데 되게 매력 있을 것 같아. 난 되게 뭔가 팝 음악이 약간 느껴질 것 같아. 예스. 해보자. 이번에 그냥 완전 신나게 해야지 또 확실히 살릴 것 같아. 멜로디를 그리고 딱 해서 이제 놀다가 이제 민우 형이 딱 소화시키게 자는 거지. 딱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빌드업 하고. 난 그 다시 좋아하지. 마지막 피날레로 그냥 푸는 거지. 나는 이 둘이 워낙 그 이 둘이 이렇게 막 목소리가 되게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환기시키는 역할도 할 겸 그
그 감정을 가지고 조금 길게 노래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 아, 오케이, 오케이. 딱 악기 빠진 거기서 딱 브릿지를 딱 해주면 되겠다. 뭔가 브릿지 같은 경우 형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악기 빠지는 부분 있잖아. 어. 그런 부분에 사실 진짜 목소리 하나만으로 그거를 뭔가 임팩트를 줘야 되잖아. 뭔가 형의 그 목소리 있잖아. 조금 우리 셋 중에서 가장 미성이잖아. 그리고 가성도 이쁘고 뭔가 이쁜 목소리로 여름 분위기 되게 힐링을 느낄 수 있게끔 신나긴 하지만 뭔가 풀어주는 오케이, 그런 오케이. 목소리로 딱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우리 팀에 약간 좀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지금 그 셋은 색깔이 너무 달라서 맞아. 오히려 그게 제일 베스트야. 오케이. 야 그러면은 이왕 용보기가 쓰러뜨린 김에 질문 몇 개 뭐 있는지 보자. 그래. 그래서 어 사랑의 게임. 사랑의 게임? 야 이거 하지 마. 안 돼. 불건전해. 사랑의 게임 하지 마. 야 여름 이행시. 누가 누구 사랑해? 인마. 여름 이행시. 스테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사랑해. 여름 이행시. 스테이 사랑해. 여름 이행시 가자. 여름 이행시. 아, 여름 이행시. 어려운가? 름이 어렵네. 름? 름. 내가 먼저 할게. 자, 본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여. 여러분, 여들. 하나, 둘, 셋. 름. 름은 피부과 가서 짜세요. 이제 내가 생각. 오케이, 용복이. 잊어버렸다. 여드름 생각나고 있어. 잠깐만. 여. 야. 이런 걸 시간 주면 안 돼. 자, 하나, 둘, 셋. 여. 여러분, 이번에 여. 하나, 둘, 셋, 름. 름. 콘텐츠 많이 지켜봐주세요. 오. 여름 콘텐츠. 가능하잖아, 이거. 그치, 그치. 이런 거 가능하지. 나는 그냥 수영 강습을 이 형식으로 해볼게. 수영 강습? 어. 수영 강습. 여. 다행이네. 해봐, 아니야. 아. 여름으로. 여름으로 수영 강습을 해보겠다. 여. 자, 여. 여름에 수영을 할 때 수영장에서 숨을 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셋 름. 파. 름. 오케이. 나만이 했구나. 어, 여기 있다. 두 개 있다. 곡 제목 짓기. 나 이거 좋아. 곡 제목 짓기. 곡 제목 짓기. 아까 전에 얘가 서핑 얘기했잖아. 어. 맞아. 근데 그건데 조금 더 힙하게 어. S U R F I I N 하고 이거 이거 없어. 짝대기. Apostrophe. 짝대기. 짝대기. 뭔지 알아? S U R F I N 짝대기. 힙하잖아. G를 빼는 거지. Surfing. 어때? 약간 힙하지 않아? 난 좋아. 나도 좋아. 사실 뭔 소린지 못 알아들었는데 좋아.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우리 팀은 먼저 서핑 약간 여름 분위기 여름 분위기잖아. 근데 다른 팀 뭐 할지 너무 궁금하게 돼. 그것 때문에 뭐 겹칠까 봐 스리라차 일단 갈라졌잖아. Yes. 다 물어봤어. 어느 느낌을 할 것 같은지. 근데 생각보다 겹치지 않더라고. 예스. Yes. 딱 확실히 시원청량한 느낌일 것 같고 뭐 그쪽을 어느 쪽은 이제 좀 섹시 쪽 가져갈 것 같고 어느 쪽도 발라드 쪽 가져갈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봤을 때는 힙합이네. 우리 오히려 우리가 좀 힙합 쪽이지. 힙합 쪽이네. 난 좋아. 우리가 힙합인데? 맞아. 독특이구만 우리가. 우리가 발라드인데? 한번 해볼까? 그래. 여름 왕자 여기다 세워놓고 화이팅 여름 왕자 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름 왕자. 쿠. 이렇게. 오케이. 쿠. 좋아. 너가 연구. 오케이, 내가 할게. 응. 자. 이제 됐나? 야. 하나, 둘, 셋. 여름 왕자. 오. 예. 예. 에휴, 귀여워. 이 비리스 용복. 아. 좋네요. 완전 여름 느낌. 아, 좋습니다. 이렇게 2편이죠. 네, 여름 왕자의 스키즈송 캠프 Howlin' Harmony 영상 같이 봤습니다. 예.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자꾸 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지? 어쨌든 네. 애들이 또 이제 어떻게 곡을 만들지 사실 조금 듣긴 했는데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완전 여름 분위기